잘할 자신 있습니까? 네! 음악 줄넘기는 아이들의 체력을 키워주고 흥미도 높여주는 체육활동으로 전문 지도사가 돼야 가르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아이들과 알차게 놀아주기 위해 음악 줄넘기,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며 교직 경력 14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1자 초이, 정면을 봐야지 왜 대각선으로 보고 있어요? 일로 봐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초이만 준비. 차분하게 준비, 시작. 그렇지. 동작을 자신있게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질 않아 재미를 느낄 수가 없는 음악 줄넘기. 어려운 스텝도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 초이도 빨리 따라잡고 싶어지는데요. 또래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초이의 마음을 읽었는지 지켜보던 큰오빠 건이가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팔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수도 이렇게 안수도 이렇게 돼. 긴장을 풀고 해보니까 이상하게도 어려운 동작이 잘 되는데요. 일자로 됐다. 지금 일자로 되었어. 야, 우리 또래 선생님, 또래 선생님.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 아니까. 네, 아무래도 오빠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냥 친구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아이들. 스텝만. 막내는 연습이 힘들만도 한데 즐거워하네요. 다시 한번. 빨리 하려고 하면 더 안 돼.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 속도를 정확하게 집중하고 발성력을 정확히 해. 작년에요? 체력이 좀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올해는 체력이 많이 자라가지고 네, 힘들지 않아요. 다시 했었어. 동민아, 좀 더. 또래 학습 개념으로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놨지만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신건이 같은 경우는 자기 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러죠. 선생님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빠하고 그다음에 친구니까 더 편하죠. 편하니까 수월하게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박수 잡아 시작. 야, 수고 많았습니다. 야, 선생님, 줄넘기는 누가 걸어줄까? 자, 식사를 갑시다. 그 대신 오늘은 밥을 직접 좀 타도록 합시다. 자, 이동하세요. 권준 선생님, 식사로 오세요. 아, 좀 이따가 오세요, 좀 이따가. 우리 성동 동격. 오늘은 한 달에 두 번 있는 별미 음식 만들기 시간. 토요일날 우리 수업 끝나고 나면 되게 배고프고 이래가지고 좀 만들어 먹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는가 한번 여러분들 맞추는 사람에게 상점. 아야 밀지 좀 마. 아 김밥. 아니야 김밥 이거 새우 안 넣은 거. 샌드위치 나오고 이거는 뭐 열 필요 없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이게 월남쌈이다. 아 맞아 월남쌈. 아는 척하지야. 자, 이게 월남쌈에 바로 먹다면 베트남의 정통 음식이에요. 정통 음식. 이 시간에 만드는 메뉴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음식이 많아 학생들의 호응이 좋은데요. 오늘의 월남쌈은 과연 어떤 맛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이 아주 잘 지졌어요. 걔를 찢는다고? 네, 좋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아, 알겠잖아. 여기 없이. 여기 아니에요. 오늘의 별미를 들고 향한 곳은 아니에요. 바로 학교 앞 개울가. 탁 트인 자연에서 시식이 이뤄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찍고 싶은 소스에다가 이게 찍어가지고 자 여러 개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렇지 거의 다 찍어가지고 먹어봐요. 직접 만든 월남쌈이 지금 이 순간 아이들에겐 최고의 음식인데요. 맛있다. 그렇지.
맛있죠? 맛있죠? 그걸 먹으면요 왠지 조미 먹는다는 기분이 들어요. 만두 같다. 만두 같아요? 여러 가지 뷔페를 한 번에 먹으니까 지금 말하는 것만 연습해줘. 응. 월남쌈 한 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을 만든 아이들. 여기다가 선생님 원래 이런 거예요? 여학생들을 공격하시고 장대희 선생님과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 신나는 공부입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밥도 맛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산골마을 성동분교. 이곳에선 오늘도 장대희 선생님과 아이들이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은 또 꿈을 먹고 산다는데 우리 교사는 뭐 그런 보람 먹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보람이고 그 조그마하고 자그마한 그 어떤 변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볼 때마다 흐뭇하고 감사하고 좋죠. 맛 어때요?